월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지만 기름값 고공행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울산 지역 주유소 7곳 중한 곳꼴로 경유값이 휘발유 값을 넘어섰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저렴한 한 알뜰 주유소.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820원. 볼일 보고 지나가는 길에 국회에서 여기까지 지금 기름 넣으러 왔잖아요, 지금요. 그 리터당 100원 같으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크네요. 경유는 휘발유보다 20원 더 비쌉니다. 운전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만큼 오르는 처음이었어요. 경유차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휘발유 대비 좀 저렴하기 때문에 또 선택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리트가 없잖아요. 또 다른 주유소 역시 경유값이 휘발유보다 70원이나 높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경유 수입이 막히면서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전쟁이나 아니면 오페크 쪽에 문제 생겼을 때는 유가가 요동쳤거든요. 해마다 항상 러시아에서 가스나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넘어선 건 14년 만인데요. 이달부터 유류세가 30%까지 내려가면서 휘발유 인하폭이 더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유업계가 경유 생산량 높이기에 나섰지만 늘릴 수 있는 양이 1% 수준에 그쳐 경유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